오늘은 신앙을 250회 한 해 신앙을 신앙 성경은 정말 오랜만에 공생명시에 술 한 잔에 시한수로 하는 시집 발간을 축하하며 258회 신앙 성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국이 때가 코로나로 계속 고생하는 중에 또 폭염까지 오고 또 코로나가 2차 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금 모든 분들이 안심을 못하고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를 만든다는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몇 차례 수비를 한 끝에 인원을 제한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김성명 시인을 모시게 됐습니다. 어렵게 오신 자인 만큼 또 오신 분들도 어렵게 오셨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던 김성명 시인의 시의 세계에서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시 제목이 술 한 잔의 시한수로 얼마나 어스럽고 낭만적입니까? 김성경 시인의 그 멋과 풍류 그리고 시의 세계에 빠져들기를 바라면서 제가 우리 시조 이종문 시인의 시조 한수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시조는 제가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문에 효자가 될락하모 효자가 될락하모 이 종문 아우야 네가 만약 효자가 될락하모 너그문이 볼 때마다 다짜고짜 안아뿌 그리고 즉 만져보라 그나마 효자 된다 너그문이 기겁하며 화를 벌컥 내실기다 다 큰기 와이카노 미쳤나 하실기다 그래도 확 만져보라 그나마 효자 된다 이 시를 쓴 일화를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종문 시조 시인과 김성경 시인은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계기가 또 이 말을 한 분이 바로 김성경 선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쫙 걸려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멋을 지닌 분입니다. 이종문 시인의 시도 참 멋스럽게 잘 썼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것.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 어머니, 어른이 되어서 어머니 저도 한번 확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꿈도 못 꿨습니다. 오늘 모신 자리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멋진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 위의 오리 김성빈 오리는 젖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물 위의 오리는 눈만 젖어 있었다 전혀 쓰건 무엇을 어찌 해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잘고 고운 물무늬를 그리며 지우며 가고 있었다. 반갑습니다. 박두경입니다. 네, 길고 긴 장마의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또 폭염과 코로나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죠? 아, 너무 힘든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서도
좋은 시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너무나 모시고 싶었던 우리 김승경 선생님 저희 시아들을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김승경 시인님의 좋은 시들과 함께 크게 위로받으시고요. 또 힘내시는 그런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아늘 신앙송의 첫 번째 무대를 열어줄 시아늘의 하모니카 연주자 김미선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미성 씨님께서 몸 여행을 다녀오셔가지고 지금 몸 컨디션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좋은 연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All for the Love of God를 들려주셔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아, 오늘 여기 오신 선생님들 다 김미성 계신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저도 한 분 계셔서 잠깐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따가 또 중간쯤에 모셔서 이야기 듣는 순서 가질 건데요. 김성기 팀 오늘 너무 멋지게 차려입고 새신랑처럼 하고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서 인사 한 분씩 앉아주세요. 네. 네, 김성기 팀 모르는 단 한 분을 위해서도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김성기 시인의 양역을 읽어드리고 신앙송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시인은 경북 영양에서 출생을 하셨고 1982년 심상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으로 나는 우리 할아버지 외 네 권이 있고 시선집으로 술 한 잔의 시한수로 공동시집으로 머리를 구름에 밀어넣자 외 다수가 있습니다. 안동교대 대구대 영남대 대학원을 졸업하셨고요. 문학평론가, 미술평론가, 무용대 원작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구 문협시문가 위원장, 전국심상시인회 회장, 대구시인협회 회장, 그리고 대구문학관 초대 운영위원장, 대구인지초등학교 교사, 경북교육청 장학사, 구미인동고등학교 교장, 대구경북도서관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셨고요. 한국도서관협회상, 대구시협상, 대구광역시문화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되게 숨가쁘게 읽어야 할 만큼 정말 많은 경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무대를 신앙송 순서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무대는 우리 시하늘의 누버기 박종천 시도시님께서 문익수 연구라는 시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지금 순서가 뒤죽박죽이라서 제가 좀 진행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먼저 하라고 해서 합니다. 선생님,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시집도 너무 이쁘게 만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독을 하겠습니다. 15쪽에 문익수의 문인수 연구 김선뱅. 저녁 어스름에 닭 우는 소리를 들었다. 이 부유한 낙타를 향해 길게 목청을 뽑아 올린 것입니다. 그 소리가 흡사 새벽닭 울음 같았다. 그 울음이 달에 다 둥 두둥 두두둥 둥둥 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달무리로 멀리 번져갔으며 소리를 타고 흐르는 달빛이 그의 어두운 몸속으로 흘러들어갔다. 달빛이 낸 길을 따라 달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달이 그의 몸속에서 어떻게 이을고 차며 그의 몸 어느 구석을 유장하게 비추는지는 알 길이 없다. 감사합니다. 예, 달이 이울고 차는 문익수 시인의 몸은 신비로움으로 정말 가득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익수 시인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는 목련이라는 시를 우리 시하늘의 박숙경 시인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숙경입니다.
시집 갈 말씀을 축하드릴게요. 목련 흰 구름인가 했더니 백설의 목련이네. 백설의 목련인가 했더니 흰 눈이 우선 소스란 탑이네. 단체의 탑인가 했더니 생각 깊은 소복의 안악이네. 소복의 안악인가 했더니 구비치는 눈보라의 길이네. 어찌하자고 저 부모의 회오리 한글은 함으로만 몰아쳐 구름이며 탑이며 안악이며 회오리가 여는 길을 따라 폭설 휘몰아치는 자욱한 나흑대인가 나자. 다음 시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시를 시안들의 김병희 낭송가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예, 보시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김성백 겨울 강길에 서서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풍진 세상을 가로질러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노라고. 마른 갈풀 스친 바람이 대답하는군요. 손을 길게 뻗어 당신의 얼굴을 만집니다. 이런 약간 영이셨군요. 안의 주름 사이로 우스워린 표정이 곱습니다. 대구의 외곽을 끼고 도는 규모방은 한 세상 급히 건너고 있는 당신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디 강물보다 느리게 천천히 걸으십시오. 가슴을 열어 강물을 맞이하십시오. 가슴의 가장 깊은 속을 향해 오래 흘러가게 하십시오. 몇 마리 오리와 함께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노라면 꽃피고 새우는 시절까지는 내 몸이 당신 몸 곁에 이를 것 같습니다. 김명희 낭송가님의 멋진 낭송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지신 낭송가님의 콘트라베이스라는 모노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콘트라베스의 앞부분을 읽어나가다가 브람스 교향곡 2번을 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테이프로 사서 차 안에서 내 차는 94년식 엘란트라입니다만 차 안에서 듣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요즘 모리스 라벨과 바그너, 베토벤 순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만 럭큰롤이 몸을 부활시킨다는 거 아시죠? 아, 라벨! 라벨 볼레로가 그러한데요. 아, 내 마음이 강물로 쭉 흘러가게 합니다. 점점 높게. 그러니까 크레센도로 마음의 한 끝을 쭉 끌어올리면서
아마 조지훈 선생님 때문이었을 거고,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조준선생님 계시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분이 고려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몇몇 친구가 넌 커서 대학 가서 지원생이 응원합니다. 근데 그해 지원생이 돌아가십니다. 그래 영양고등학교 교정에 숨어서 많이 울었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 내가 성공했구나, 훌륭한 서정신이 됐구나 하는 느낌, 제 시를 남송이 빛을 발하게 해주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시한을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음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함께 자리해 주신 선배, 동료, 후배, 시인, 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첫 번째 시선집이 제가 원래 데뷔 후 39년째입니다. 좀 게으르게 시집을 보냈고요. 보시면 좀 아시겠습니다만, 엉뚱한 장면 쪽으로 외도를 많이 했어요. 특히 미술 쪽으로, 무용 쪽으로, 약간 조금 전에 콘트라베이스 음악 쪽으로, 이게 뭔가 하고 기웃거리는 세월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로서는, 시인으로서는 직무를 좀 유기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제 시를 읽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통해서 내 시를 들어보니까 내가 참 괜찮은 시를 쓰고 있구나. 정말 힘을 내어서 시에 집중을 하면 정말 괜찮은 시인이 될 수 있겠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 봄 한 80여일 코로나 때문에 서울에 갇혀 있었습니다. 외손자 둘을, 제 표현대로 하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아버지 좀 돌봐주세요 하는 딸내미 부탁을 받고,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 예상을 하고 올라갔는데 갇혔습니다. 딱 갇혀서 꼼짝을 못 했어요. 사위가 오늘 전단을 받아요. 휴일인데 혹시 대구에서 집을 방문한 손님이 계시냐, 장인어른이 와 계신다 하니까 아 2주일간 출근하지 마라.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그 장인어른이 대구에서의 열흘간의 동선을 자세히 보고하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대구는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까? 안철수 군이 와서 동산병원에서 그죠? 땀을 뿔뿔 흘리면서 일한 거예요. 그 코로나에 갇힌 서울에서 그 아이 둘을 돌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 근데 그때 슬쩍 외로움을 준 게 있었는데 그게 미스터 프로시였어요. 나는 아는 모르고 심령이 별로 안 나서 내 방에 앉아서 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 나를 벌떡 이렇게 세워놓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김호중, 이찬원, 뭐 정몽원 얘들이 나와서 이 풍진 세상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쫓아갔죠. 왜? 15년 전에 내가 이 시를 쓴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못한 게 가져왔죠. 잠깐 봐주시죠. 희망.
이게 놀라운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예술의 힘이라는 것이. 이 희망가가 기록으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가요로, 근대가 일본입니다. 일본인데, 이게 우리 곡이 아니고 원곡이 따로 있어요. 원곡이 곡 있죠. 183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려지기 한 80년 전에 제레미아 잉갈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그 원곡의 제목이요, When We Arrive at Home. 그 우리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런 흑인현가 찬송가 됐습니다. 이걸 1910년도에 보니까 일본의 한 여교사가요, 불의의 사고로 죽은 제자를 위한 진동곡으로 이걸 번안을 해서 가사를 붙이고, 우리나라는 작사가 편곡자가 미상입니다. 1910년대 임박천설이 있는데 제공하지 않습니다. 1921년에 발표가 됐고, 조금 있다가 아마 그 윤신덕의 사이참미가 발표되고요. 그것도 번안 곡입니다.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그 가요인으로서 그 만든 최초의 곡은 제가 알기로는 그 황성연태입니다. 황성연태의 반면이 월승만 부르라. 알고 계시죠? 그게 영천 출신의 그 왕평이라는 분이 작사를 하고 불렀던 노래인데요. 아, 이 노래가 코로나에 갇힌 제 일상 속에 쫓아들어온 겁니다. 이 한번 낮은 목소리를 함께 불러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저 밑에 밑에 셋째 줄에 보면 주색 잡기의 탕진하야가 아니고 침몰하야입니다. 주색 잡기의 침몰하야.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나의 희망이 무엇이냐. 불의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좋을까. 푸른 하늘 바라
저는 문명 본사예요. 아, 적극적인 문명 본사입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문명이에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평생을 가슴속에 품고 나의 시의 에너지원이 되었던 이런 한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인세상 만났으니 그 시 있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 시를 쓰면서요, 말하고 시를 쓰나? 예? 왜 시를 쓰지? 안써 듣는데. 한참, 그,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시가 뭔지를 탐색을 했고요. 또, 다 아시다시피, 현대 시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 깊숙하게 들어가 봐야 되고 하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시를 쓰느냐? 한참 쓰다 보니까, 아, 이거였구나. 그게 뭐냐면, 시인이 꿈꾸는 것은 대자연입니다. 대자연. 대자연인이 되는 것이 시를 쓴 목적이었더라. 그 대자연이 작동해서 얻어낸 그 시의 어떤 원천이 뭐냐면요, 다른 어떤 예술도 가질 수 없는 서정적 권력,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정시를 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여기 풍진사의 경우는요, 그 셋째 수를 보면요, 손을 길게 뻗어 당신의 얼굴을 만집니다. 제가 손을 길게 뻗어서 진짜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존재, 그 사람 얼굴을 만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예술로, 음악으로도, 미술로도,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 손을 길게 뻗어 그 실체를 만질 수 없어요. 오직 시만이 이걸 가능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능청스럽죠? 이런 약간 예외입니다. 진짜 만지는 것은 이런 자유가 시의 문장에서 가능해지더라.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 내가 시를 썼구나. 그리고 이런 상상력으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더 떠밀고 나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저를 서정시인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저는 그 대구에 50년을 살면서, 50년까지는 아니고 45년 살면서 시인으로 40년을 살면서 그 동료 시인은 물론이고 그 독자들에게도 그 직무를 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드갚아 나가려고요. 좋은 시를 써서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설 생각입니다.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함께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정말로 시를 선택하고 쓰고 글을 또 낭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존재의 자유를 보여주는 원천이 된다, 큰 에너지가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힘, 에너지, 그리고 그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가면서 내 인생의 자유를 마음껏 구가하는 것. 이게 바로 시를 쓰는 이유입니다. 아까 그 효자가 맨날 하면 뭐의 전반자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이런 치열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다가오는 에스프레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저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공짜로 안 만져요. 한번 만질 때마다 돈이 나고. 이종문이가 어느 날 인당 형님 충격이 좋다. 왜? 전에는 벌어도 만원짜리 붙여드리면 되는데, 한 짝, 두 짝, 2만원이면 되는데, 이제 5만원짜리 나와버려가지고. 10만원 번대요. 집에 갔다 오려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웃는 것도 또 시인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그 살면서요, 삶 그 자체, 존재 그 자체가 참으로 아름답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함께, 여러분들 함께 공유해 나가고 싶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역할을 맡아서 해 나갈 생각이고요. 아, 또 하나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뒤에 뭐, 그 제가 이걸 이거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약간 빚을 갚는 생각으로 자료집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시안을에서 요구한 시가 10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1편이 담겨있어요. 여기에는 시선집이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제 70집에 담길 신작도 들어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맨 그 뒤편에 보면요, 제 시선집 광고가 한 개 또 있습니다. 이 옆에 붉은 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걸 제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하늘의 붉은 어찌할 바 몰라. 그것은 안개들판 길 위에 철을 세운 한북면 소재지 참 이쁜 마을 뒤로 난장한 우름 같은 노을이 떴습니다. 하염없이 그 노을을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노을에 젖으며 흘러온 시간. 노을은 뜨거운 사무침의 흔적. 그걸 끌어당겨 시린 어깨 위에 얹은 노을을 끌어당겨 어깨에 얹을 수 있는 예술이 신이다. 그 어떤 예술도 할 수 없는 대자유, 서정적 권력이 이 짧은 시에 들어있습니다. 권력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술의 장르 속에서 시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걸 느끼고 또 시를 쓰고 읽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자부심이 빡빡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정말 괜찮은 우리 시인 김순경 선생님의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큰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이런 거를 오늘 시안을에 초대되신 걸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셔서 좀 전해드리는 순서를 잠깐 가지려고 하거든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오신 분들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전해주세요. 아, 그냥 놔둘까요?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원숙 선생님께서 아까 가져오셨는데 시험에서 주신 건지 개인적으로 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송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아빠논이라는 시를 우리 시하늘의 김경호 시인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김성경 시인님 술 한잔의 시한소로 시집방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을 좋아하지 않는 제 아들이
아들을 얻었는데, 뭐, 아까 선생님 말씀 맞다면은 아들 한 마리를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 시를 좀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를 골랐습니다. 아빠는 김선경. 잠든 너를 안아본다, 아빠는. 너는 지금 꿈꽃 같은 두 살. 커서 아름다운 정치가가 되기를 바란다. 굳게 안을수록 깊이 잠자는 그 순결한 이마며 작은 손이. 다섯 개의 손가락이 달린 그 손이. 하도 이뻐서 이 자식아. 새로 도시의 캄캄한 세상에서 아빠는 영롱한 너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다. 아빠는. 감사합니다. 네, 제 씨가 말이에요. 이 시를 쓸 때 제가 되게 예뻤습니다. 35년 전에 썼는데 요 시 주인공인 아이가 정치가 안 되고 돌팔에 휘둘러져서 버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정치가 될까 모르겠지만 근데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다만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의 현장성입니다. 나는 시의 현관 위에 있고 시의 현관 위에 내 처동을 품고 그 현장에 내가 있어. 그거는 35년 전에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시를 쓰면서 몰라. 쉽게 쓰시면 됩니다. 네. 네. 35년 전에 또 우리 김성경 시인님 얼마나 아름다운 청년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또 아이를 얻은 아버지 마음을 정말 짧은 시에 다 담아주셨는데요. 좀 감동적이었고요. 우리 김경호 시인 할아버지 되신 걸 너무 축하합니다. 저 처음 듣는 애기라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술 한잔의 시안스로라는 시를 김진숙 배정액 낭송가님께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나와주세요. 술 한 잔에 시한수 김선괴 방랑 같은 걸 꿈꿀 수 없는 시절을 산다. 밀란 쿤데라식의 느림은 얼마나 사치인가. 나는 신천대로가 끝나는 팔달교 부근이 꽉 막히기를 기대하며 차를 몬다. 차가 금호강 느린 흐름보다 더 느리게 움직일 때 나는 비로소 강을 몬다. 중금 속으로 이제 얼음이 얼지 않는 강 그 위를 걷는 겨울새의 초연함 같은 것 거기 노을이라도 빛을 낮추면 물결은 어린아이처럼 몸을 움직여 금빛으로 반짝이는 것이다. 차는 느리게 움직이다 한참을 멈추어 선다. 버튼을 눌러 신중현의 새 앨범 김삿갓을 듣는다. 천리길 횡단을 지팡이 하나로 의지하고 남은 일본을 오히려 많다고 하더라. 주머니 속에 너의 타일러 깊이 빗으라고 해.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박상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심상 시인의 중에서 오늘 제일 못생긴 시인이 앞에 산이 걸리네요. 네, 오늘 저도 이 시를 처음 보는 시 같습니다. 송영당에는 뱀장어가 산다. 속이 환한 푸른 물 안에 넘실 팔수곡 휘둘러 송 불어오던 솔바람 한 자락, 두 자락, 세 자락 서리 없이 드나들던 그 물 아래 뱀장어가 산다. 그 곁에 메기도 산다. 소가리도 산다. 점잖게 엎드린 고무심장만한 꾸꾸리도 산다. 그 물 아래 하나같이 정금푸르게 빛나던 송영당에는 붕어, 꺽지, 모래무지, 잉어, 퉁가리, 쪽내리, 살미꾸라지, 기름쟁이, 피라미, 송사리도 산다. 가재도 새우도 함께 살던 그 이유일까? 여기 꽃 낱낱이 고왔던 날짜를 지나 거무강 검은 물 힘겹게 흐르는 내 지금 여기쯤 흘러와 환하게 산다. 지금도 가슴을 열면 서늘한 그 물길 한정없이 흘러든다. 출렁이는 가슴 맨 아래 무거운 담석 부근에는 부불텅 새끼를 치며 된장어가 살고 있다. 이거 안 보여서 내는 것은. 아, 잘 읽었어요. 예, 안 보이는 와중에서도 너무나 잘 읽어주셨고요. 저희, 박상욱 선생님은 또 시안을에 예전에 초대되신 적이 있어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늘 오실 때마다 너무 반갑고 저희한테도 관심도 많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시는 우리 시하늘의 이채원 시인께서 들려주실 건데요. 시하늘의 댓글을 보니까 김성경 선생님의 광팬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반가워하면서 댓글 달아주셨던데요. 먼 길 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경 시인님, 영광스럽게도 제가 오늘 영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면서도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또 건강성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섬 김성괴. 바닷가에서 고요히 바라보는 내 생의 깊이. 옳게 사랑하수만큼 아픈 섬을 거느리고 다행하기도 가능하지 설레이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끝나면 잠시 흔들리다 멈추.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시고. 이렇게 이제 숨가쁘게 이제 낭송의 일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끝내고 사진 찍고 딤프리 장소로 이동을 하겠는데요. 8시 조금 넘게까지 이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너무나 시간을 잘 맞춰서 끝나게 돼서 저도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박도경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찍으러 나오십시오. 하나, 둘. 코로나 이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